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50문 50답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갑자기 냅다. 잠깐만요. 김지원.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92년 10월 19일 A형 240. 저희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보석이 가득한 방에서 꽃화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미는 누워있기. 빨간 양말을 신고 왔다. 청포도랑 사과. 고기. 바질 토스트. 스프 먼저. 향수랑 지갑. 검정. 문 안에서. 민트 초코. 시원하고 달아서. 수박. 우드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강아지, 복실복실하고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양치하고 유산균 먹기. 아, 새우장. 수면 양말 신기. 유튜브 틀기. 14시간. 영양제 챙겨 먹기. 집에 갈 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 아, 작품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 얘기. 그럴 수 있지. 아, 진짜? 오늘. 겨울. 나가서 꼬마눈 사람 만들기. 우산 안 쓰고 비 맞기. 잔다. 제주도. 아,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가족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제 주변 분들의 건강과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넷플릭스에 그 커뮤니티라는 미국 시트콤이 있는데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눈이 부시게, 영화는 비포 시리즈인 것 같아요. 못 본다. 못 본다. 아, 탁구. 다른 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영감을 받는 것 같고, 음악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감독님과의 충분한 대화? 산책할 때그 여유를 즐기는 나의 모습. 가족, 강아지, 주변 분들. 조르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저는 초코 음료를 선택하겠습니다. 패스! 메시지. 연습. 아, 좀 부지런해지고 싶다.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있다. 비타민. 아, 저 이런 거 진짜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데. 늘 감사하고 애정합니다. 좀 새로운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50문 50답을 했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50문 50답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